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김치원 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상청약 권리 발생 시 유상청약 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최종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기준으로 유상청약 기간에 맞춰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예정일 구주주를 보시면 시작일과 종료일 양일간 청약 가능하고 온라인 기준 시작일은 08시부터 23시, 종료일은 08시부터 14시까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약 청약도 가능한데 청약 시작일 3일에서 2일 전은 00시부터 24시까지, 청약 시작 전일은 00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예약 청약 시 별도의 청약 대금 여부는 체크하지 않고 본 청약 시작일 새벽 시간에 1차 출금, 부족 시 본 청약 종료일에 2차 출금이 됩니다. 만약 2차 출금 시에도 잔액 부족으로 인해 출금이 불가할 경우 청약되지 않으며 거래 내역을 통해 정상적으로 유상 청약 대금이 출금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의 경우 대주 신규 가능 종목에 한해 공시일 이길부터 최종 발행 가격 확정일까지 대주 신규 주문 수량만큼 유상청약 참여 권리가 제한됩니다.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상청약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